웨이트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볼륨, 휴식 간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스트렝스보다는 멋진 몸매나 근육 사이즈 증가를 위해서 웨이트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고강도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강도로 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연구는 친구나 동료보다 소위 중량을 치지 못해 낙담하고 있거나 헬스장의 고중량에 부담을 느껴서 웨이트 운동에 접근을 꺼리는 분들에게 한번 참고해볼 만한 좋은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2009년에 스포츠 피트니스 산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 중 하나인 미국 스포츠 의학회는 근육 사이즈와 스트렝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웨이트 운동을 할 때 1RM의 65에서 85%의 운동 강도가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스포츠 의학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스트렝스가 아닌 근육 사이즈 증가를 위해서는 1RM의 30에서 50%의 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고강도의 운동에 거의 근접한 사이즈 증가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캐나다와 미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들 수 있는데 1RM의 30%로 운동을 하더라도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하면 1RM의 80%로 운동한 것과 유사한 사이즈 증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비록 저강도의 운동일지라도 실패 지점까지 가는 방식으로 운동 볼륨만 충분히 증가시키면 운동 단위 풀을 완전하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과 비슷한 사이즈 증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운동 강도에 따른 근육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고강도에서 더 많은 사이즈 증가가 일어났고 어떤 연구에서는 저강도로 운동을 해도 고강도 운동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바로 실험을 할 때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의 운동 볼륨이 동일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몇몇 소수의 실험들이 고강도 그룹과 저강도 그룹 간의 운동 볼륨을 동일하게 설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실험들이 택한 방식은 고강도 그룹의 볼륨을 기준으로 하여 저강도 그룹의 볼륨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강도 그룹의 볼륨을 기준으로 저강도 그룹의 볼륨을 설정하는 방식은 실험 참가자들의 운동 볼륨을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만들었고 결국 운동이 가져오는 근육의 변화를 완전하게 측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근육 사이즈 증가를 위해서는 운동 볼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실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 팩트입니다. 따라서 운동 강도에 따른 근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할 때 참가자들이 최대한의 근육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히 높은 운동 볼륨으로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2018년 스포츠 사이언스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파울로 대학교 연구팀과 리먼 대학교 쉔필드 박사가 공동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기존의 실험 방식과는 반대의 방법을 택하였는데 저강도 운동 볼륨을 기준으로 하여 고강도 운동 볼륨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각각 다른 강도의 운동이 근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실험은 단일 피험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30명의 모든 참가자들이 1RM의 20%의 운동 강도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운동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10명씩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첫 번째 그룹은 1RM의 40%, 두 번째 그룹은 1RM의 60%, 세 번째 그룹은 1RM의 80%로 반대쪽 팔과 다리를 운동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암컬과 레그프레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RM 20%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3세트씩 운동하였는데 세트마다 실패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1RM 20%의 운동 볼륨과 동일한 운동 볼륨으로 반대편 팔과 다리를 1RM 40%, 60%, 80%로 각각 다른 강도로 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 방식을 적용하여 12주 후 근육 사이즈와 스트렝스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12주 후 팔 근육의 사이즈는
1RM 20%일 때 11.4%, 40%일 때 25.3%, 60%일 때 25.1%, 80%일 때 25% 증가하였고, 다리 근육의 사이즈는 1RM 20%일 때 8.9%, 40%일 때 20.5%, 60%일 때 20.4%, 80%일 때 19.5%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스트렝스의 결과는 근육 사이즈 변화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팔의 스트렝스는 20%일 때 23.3%, 40%일 때 26.7%, 60%일 때 33.6%, 80%일 때 54.1% 증가하였습니다. 다리의 스트렝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즉, 근육 사이즈 변화와 달리 스트렝스는 1RM 80%의 고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해도 근육 사이즈 증가와 스트렝스 향상을 가져옵니다. 둘째, 고강도의 운동이 저강도의 운동보다 근육 사이즈 증가와 스트렝스 향상에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그렇지만 근육 사이즈 증가의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저강도의 운동을 택하더라도 운동 볼륨만 충분히 높여주면 고강도의 운동에 거의 근접한 근육 사이즈 증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 그러나 운동의 첫 번째 목표가 근육 사이즈 증가가 아닌 스트렝스의 최대화라면 가급적 높은 운동 강도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 결과는 근육 사이즈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65% 이상의 강도로 운동해야 한다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꽤 다른 결과인 것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근육 사이즈 증가에 관한 한 저강도의 운동이라도 실패 지점에 도달할 정도로 운동 볼륨을 충분하게 증가시키면 고강도에 근접한 근육 사이즈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저강도 운동일지라도 최소한의 운동 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1RM의 20%에서 40%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연구자들이 직접 밝힌 실험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험 참가자들이 웨이트 운동이 처음인 젊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실험의 결과를 여자, 장년층 혹은 웨이트 숙련자들에게 모두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둘째, 각각 다른 강도로 운동을 할 때 호르몬 분비 등 다른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스트렝스 측면에서 보면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운동하는 것이 반대쪽 팔과 다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소위 교차 교육 효과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은 신뢰할 만한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히 잘 설계된 실험이므로 훈련 프로그램을 짤 때 참조해 볼 만한 좋은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웨이트 운동은 스트렝스나 근육 사이즈 증가 이외에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강상 이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 증명되었기 때문에 소위 중량을 치지 못한다고 해서 창피해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